2015 청소년 희망 디자인 드림 코칭 개강식이 열렸습니다. 11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2015년도 청소년 희망 디자인 드림 코칭 사업에 최종 선발된 208명의 장학생들이 개강식을 가졌습니다. 이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입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드림코칭 사업이 현재까지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, 학생,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영등포구와 함께 착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우리 원장님 또 선생님들에게 또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큰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드림코칭 사업에 참여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영등포구의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며 합격 소감을 전했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4명이어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다니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한편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매월 35만 원 상당의 학원 수강료와 교재를 지원받게 되며 구는 더 많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 가난으로 인해 못 배운 소름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.